네, 소셜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키트리의 송기영 선임기자입니다. 오늘은 박경신 교수님과 함께 국정원 회의록 공개와 국민의 알 권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하고는 처음 방송 진행하시는데요. 네네. 저도 박 교수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 저도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그 국정원과 NLL의 요 큰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박 교수님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얼마 전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관련해 가지고 국정원이 회의록을 공개했습니다. 공개한 여부를 두고도 굉장히 또 갑론을 박이하고 있는데요. 우선 박 교수님이 이 소식을 접하시고 또 어떤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회의록 공개를 저는 이번 주에 처음 네. 한 줄 알고 있었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서 네. 문제 없다. 네. 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국정원이 네. 지금 공개한다고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네. 모든 사람들이 원하면 볼 수 있도록 네. 이렇게 공개한 것은 문제 없다 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 얘기를 하려고 네. 오늘 준비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새로 또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러게요. 제가 보니까 김무성 의원 당시에는 그 총괄 선대본부장이었죠. 작년 대선 당시. 근데 대선 선거 유세를 하면서 그 어떻게 이번 공개된 내용과 비슷한 회의록 내용을 유세 도중에 그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했더라고요. 혹시 그와 관련된 것 때문에 좀 그러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2000 대선 총괄 본부장 때니까 작년 12월 달에 그렇죠. 네. 회의록이 제가 본 기사로는 회의록을 읽었다. 네. 김무성 의원이 그렇게 네. 발언을 회의에서 했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정상회담 회의록을 읽었다는 건 가지고 있었다는 건데 네. 그럼 국정원이 여태까지 기밀이라고 계속 네. 그 주장을 해왔으면서 네. 결국에는 새누리당 측 의원 네. 한테만 공개를 한 네. 그런 셈이 된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비밀이라고 지정을 해놓고 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다른 사람들한테 주지 않고 새누리당 네. 측에만 준 것은 네. 이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국가보안법상의 기밀누설죄가 네. 있고요. 네. 그 기밀누설죄면 불법이고 네. 또 하나는 선거 개입이죠. 아, 네. 예, 왜냐하면은 결과적으로 회의록 정상회담 회의록의 내용을 보면은 새누리당에서 계속 주장해왔던 뭐 NLL 포기 발언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어찌됐든 새누리당 측에서는 NLL 포기 주장과 사실적으로 뭐 다르지 않다라고 네. 주관적으로는 자신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네. 그 중요한 정보를 국정원이 이 새누리당 측에만 준 거거든요. 저는 말씀 중에 들어보니까 당시 네. 그 이 유세 발언을 했던 사람이 김무성의 당시 직함이 총괄 선대 본부장이었습니다. 그 총괄 선대 본부장이 그렇게 내용을 소상히 좀 알 정도면 당시 박근혜 캠프 그 의사 구조상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도 이 내용을 그냥 전혀 모르지는 않았을지 않았냐. 저도 이런 좀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진행자분이 판을 키우시네요. 네. 뭐 저는 그 선거 뭐 조직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네.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어찌됐든 지금 여야가 네. 그 국정원이 댓글 작업을 네. 오늘 보니까. 그 저에 대한 댓글도 국정원 직원이 올렸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어떻게 아셨는지. 그래서 네. 재미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뭐 저를 비판해가지고 뭐 국정원이나 또는 대선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하여간 국민의 사실 웃을 일이 아니죠.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네. 엄청난 그 예산이 국정원에 네. 투입되는데 그걸 가지고. 국민들의 정신을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일종의 사상 조작을 네. 하기 위해서 네. 사상이라는 게 국민들이 보고
듣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국민들의 사상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국정원 직원들이 막 열심히 댓글 달고 있었다. 네. 이거는 그 국가의 주인은 국민인데 종은 국정원을 포함한 정부고. 네. 그 종이 이 주인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기 위해서 참 네. 잘못된 정보를 준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매우 중요한 사태고 그것 때문에 결국에 이제 국정조사까지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제가 이 자리에서 사실 위키트리에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게 선거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문 의원도 기억하실 텐데 그때는 문 의원님이 아니라 저기 그 지금은 네. 대변인으로 가신 예예 아, 예. 네. 그분한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게 이건 선거 이기고 지는 것보다 네. 국정원 문제가 더 중요하다. 선거 지더라도 이 국정원 선거 개입 네. 문제를 밝히는 게 더 중요하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반복했었는데 결국은 지금 저기 이 선거가 끝난 다음에 결국엔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네. 이건 또 하나의 지금 대선 개입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예, 정상회담 회의록을 네. 가지고 한쪽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정보를 그 당시에 만약에 지금 이번 주처럼 이번 네. 주 한 것처럼 이러저러한 이유로 우리 지금 공개할 거다 라고 해서 다 같이 공개했다면 저는 전혀 문제 삼지 않았을 겁니다. 네. 예. 그리고 그럴 권한도 있었고요. 그럴 네. 권한이 왜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뭐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네. 근데 그거를 비밀인 것처럼 딱 잡고 있으면서 그걸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쪽에만 이렇게 준 것은 이건 또 하나의 대선 개입입니다. 그래서 네. 국정조사를 합의를 했는데 그 국정조사를 하나 더 하든지. 네. 예. 그 국가 기밀 누설을 통한 이 국정원이 주로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자들 잡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국가보안법을 국정원이 위반한 거예요. 그렇군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국정원 댓글 의혹 여기에 대한 예.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예. 국정원의 사전에 저기 이 대화록 문건을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잘 저도 잘 모르겠지만 유출한 경위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예, 예. 이런 지적이었네요. 예, 예. 교수님 말씀. 예. 그러니까 국가 기밀 누설을 통한 대선 개입 네. 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회의록이 얼마 전에 공개된 이후에 물론 전문을 보시면 시청자분들도 판단하실 내용이 있겠지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그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 대화를 하면서 그 NLL을 포기했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이런 또 의견도 한편에 있고요. 막상 대화록을 보니 직접 중에 포기 발언이 없었다 이렇게 하시면서 막 갑론을박을 좀 이렇게 보형 양쪽에서 버리시는 것 같은데요. 박 교수님들도 이런 전문을 읽어보시니까 좀 어떻게 좀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네. 회의록 안 읽었습니다. 아, 안 읽었습니다. 네. 네. 저는 앞으로도 읽을 시간이나 네.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네네. 저는 이제 다른 읽은 다른 분들의 평을 네. 그러니까 뭐 제 친한 사람들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저와 뭐 이렇게 반대되는 입장을 주로 가지신 분들 평까지 다 종합해 봤을 때 네. NLL 포기 발언은 없었다는 네. 것이 지금 중평인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NLL을 포기해야 하는 듯한 사실적으로 뭐 포기한 얘기를 했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는데 네. 그 얘기하고 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그 천지 차이고 네. 그래서 저는 더 중요한 문제 네. NLL을 포기한다는 발언을 했느냐 그건 안 했다라는 것은 지금 국민적인 합의가 이미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결정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박영선 의원 날이 올랐다 이런 제목의 글을 올리신 것 같은데요. 네. 뭐 시청자분들 중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뭐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예. 예. 네. 그 자 박영선 의원 제목을 사실 글의 취지는 네. 이번 주 공개. 네. 그러니까 국정원이 작년 대선 때 공개한 거 말고 이번 주에 공개적으로 공개한 거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한다고 하면서 공개한 거. 네.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한 건데요. 네. 그럼 박영선 의원 얘기는 왜 나오는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그 대통령 그러니까 국정원이 우선 그 우선 대원칙으로서 네. 국민은 국가의 주인이기 때문에 국가가 한 일을 원칙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네. 원칙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야 되죠. 근데 국민이 서로 다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서로 간에도 아 쟤는 나쁜 놈이고 쟤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모든 걸 공개하는 게 아니라야 믿을 만한 사람들만 볼 수 있도록 네. 공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제한해서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국민들에 대한 정보가 만들어져도 그걸 다 공개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것들은 다 공개하지만 네. 국민들이 원할 때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그때만 공개를 하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건 뭐 전 세계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다 그렇죠. 네. 그래서 대원칙은 국민은 국가의 작용에 대해서 노 대통령의 정상회담 발언이라도 네. 우선 알 권리가 있는 게 원칙이다. 예, 예외적으로 모르도록 그 할 수는 있지만 네. 알 권리가 원칙이고 그게 하나고 네. 또 하나는 뭐 어떠한 사유로 비밀이라고 할지라도 네. 그 내용 자체가 매우 공익적으로 중요하다면 그 국민들의 행복과 국민들의 네. 안전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정보라면 네. 비밀로 지정됐어도 비밀로 지정됐어도 그거는 볼 수가 있다. 네. 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제 노회찬 의원이 그 안기부 X파일에 네. 이제 떡값 검사 실명을 공개했던 거. 네. 거기서도 물론 이제 노회찬 의원은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뭐 이제 집행유예 받았고 네. 물론 이제 노회찬 씨가 그 당시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네. 그게 뭐 집행유예가 가볍게 느껴지지 않고 매우 무겁게 느껴졌죠. 왜냐하면 네. 그게 이제 당선 무효형이니까. 네. 그렇다고 근데 이제 그렇게 일반인이 보기에는 이제 그렇게 무겁지 않은 형을 내리면서 대법원이 한 얘기는 그 공익을 위해서 지대한 공익을 위해서는 공개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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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똑같이 이 그 이 대화 내용 그 저 정상회담 대화록도 국가 원수가 국가의 영토를 뭐 양보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안 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논란이 되면 국민은 그 알 권리가 있는 거죠. 네, 네. 그거를 과연 국정원이 하는 것이 그 옳으냐. 네. 이거는 이제 완전히 별도의 이야기지만 네. 어찌됐든 혹시나 국민이 그 대화록을 우연한 기회에 얻게 됐다. 마치 노회찬 씨가 그 뭐 정말 우연한 그 기회로 안기부 X파일을 이제 얻게 되는데 네.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얻게 됐다면 네, 네. 그 공개할 수 있는 거다. 에, 에. 그래서 그 대원칙 그러니까 대원칙이 두 개죠. 하나는 국민은 국가 작용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된다. 네. 대통령이 한 말 다 알아야 되고 네. 예외적으로만 비밀이 될 수 있고 네. 두 번째는 그렇게 예외적으로 비밀이 되더라도 정말 공익적으로 중요한 게 있으면 네. 국민이 알 수 있어야 된다. 에, 에. 그런 이제 대원칙을 우선 두고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국정원이 그럼 법을 위반했느냐 네. 뭐 이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 뭐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법을 네. 이제 위반했다라고 해서 이제 고소 고발하겠다 이제 이런 사람들도 나오고 했는데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법도 그게 원래 정보를 정보 보안을 위해서 만든 법이 아니라 정보를 네. 공개하려고 만든 법입니다. 네. 그게 뭐냐면 이제 미국에서 그런 법이 처음 만들어졌는데 1978년도인가에 이제 만들어져서 네. 그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통령이 된 이제 레이건 대통령 이제 이런 사람들의 정보들은 다 그 대통령 기록물법에 의해서 어떻게 되고 있냐면 우선 전부 다 공공 기록 전부 다 그 정부 소유가 됩니다. 개인 소유가 안 되고.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대통령들은
어, 이거 내가 만든 기록이니까 이제 다 갖고 나간 거예요. 네. 예, 새 대통령 취임하기 전까지 자기가 왔으니까 다 갖고 나가서 어, 뭐 자기 집에다 갖다 두든지 예, 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일거수 일투족은 어, 국민의 정말 행복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공무를 하면서 뭘 했는지는 전부 다 기록이 어, 공유가 돼야 된다. 네. 어, 공유라기보다도 공공재가 돼야 된다. 공공재산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어, 대통령 기록물 우리나라 법도 마찬가지지만 어, 대통령이 생산한 기록을 전부 다 공공재산으로 만들고 네.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대통령 기록물 법의 원리입니다. 취, 취지입니다. 그래서 네. 그 법에도 법조문이 어떻게 됐냐면 대통령 기록물은 어, 다음에 예외가 없는 한 공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네. 네, 네, 네.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네, 네. 공공재라고 볼 수 있는 대통령의 기록물을 공개할 수 있다 이런 박 교수의 또 취지가 있는데 근데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면 네. 사안에 따라서 굉장히 정치적인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이 있는 대화록이 있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뿐만 아니라 또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또 독도 방문하기 전에 또 그 한일 회담록 그렇죠.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공개가 되면 적지 않은 정치적인 파장이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게 또 이렇게 정권이 바뀌거나 네. 아니면 할 때 좀 국민의 알 권리라는 명분으로 네. 그런 게 또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그럼요. 그런 그럼요. 예방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생각이 그래서 들어요. 대통령 네. 기록물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 대통령이 자기가 현직일 때 네. 자기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비밀로 남겨놔야 된다. 네. 그래서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로 지정이 되면 어, 제가 좀 숫자 약해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5년인가 30년인가는 네. 어, 비밀로 지정이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보공개 청구 네, 네. 어, 국민이 국가 작용을 알고 싶어서 이제 하는 게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청구에서 네. 면제가 됩니다. 네. 네, 네. 어, 그래서 이제 이번 그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놓은 이유는 정말 그것이 국가를 위해서 네. 어, 국가 안위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또는 이제 네. 본인에 대해서도 뭐 그 대통령 지정 기록물 그러니까 비밀 지정을 그러니까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한다는 건 이제 비밀로 지정한다는 얘기죠. 네. 어 그거를 하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자기 프라이버시 때문에 대통령인 사람이 그렇게 지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네. 이유로도 어쨌든 정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비밀 보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어 현직 대통령일 때 지정을 하라는 거예요. 네. 그게 나중에 그게 또 불리하게 사용될까봐. 아, 그건 비밀로 해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네. 현직일 때 지정을 하고 나오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노 대통령이 그 대화록을 청와대에서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퇴임 직전에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을 해요. 네, 네, 네. 그래서 그거는 공개가 안 됐는데 네. 문제는 정상회담 그 대화록에 국정원 직원을 배석시키고 네. 국정원도 대화록을 이제 만들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대화록이 하나가 있고 여러 사본이 있는지 하나 그 여러 개가 만들어졌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네. 모르는데 어찌됐든 그 대화록이 청와대에도 있고 국정원에도 있는 건데 네. 어, 노 대통령이 이 정말 그것이 이 보안 유지가 필요했다면. 사실은 퇴임 전에 네. 국정원에 지시를 해서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건 파기해라. 네. 내가 이거를 청와대에서 가지고 있는 거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네. 어, 지정을 해서 비밀로 유지할 거기 때문에 네. 에, 그것도 파기를 해라. 네. 라고 지시를 하고 나왔어야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왔다는 그렇죠. 말이에요. 그런데 네. 어, 이제 국정원은 그거를 어, 이제 비밀 지정이 중요한 겁니다. 네. 비밀 지정을 하지 않는 한 그거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돼요. 일반 국민이 그냥 정상회담 대화록 달라라고 하면 줘야 됩니다. 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데 국정원이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아마 1급 비밀로 지정을 해놓은 것 같아요. 네. 이제 1급 지정, 1급 비밀이라는 건 뭐 대통령하고 아마 검찰총장인가 거기까지만 이제 볼 수 있는 게 아마 1급 비밀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지정을 해놓고 있다가 이제 이 부분이 또 재밌는 건데 이명박 대통령 들어온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 들어온 다음에 급수를 낮춰서 2급 비밀로 네. 지정 변경을 해요. 네. 네.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냥 그렇게 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번 주에 그 비밀 지정을 해제해 버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해제하고 그 이제 전부에게 공개를 해 버린 건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남용의 가능성. 네. 남용의 가능성을 막기 위한 어떤 그 보호막은 대통령이 이제 나가기 전에 네. 예, 그 비밀 지정을 하고 그리고 사본이 있으면은 폐기하도록 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부당한 공격 네. 전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공격은 국민 모두를 위해서 좋지 않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대통령이라는 게 결국 이제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건데 나무 위에 올려놓고 이제 막 흔들어놓고 네. 나중에 거기서 좀 잘못한 거 있으면 이제 비난하고 이거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전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네. 근데 그런 걸 가장 잘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본인이니까 본인이 네. 대통령 지정 기록물 지정을 하고 나가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뭐랄까 좀 실수가 있었던 거죠. 네. 국정원 사본을 챙기지 못한 네.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봐도 이게 보통 대통령 기록물이 뭐 처음에도 공개되는 일이 있긴 하지만 이번이 그 6년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 공개가 되는 것도 좀 여러 가지 의구심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좀 저도 이런 좀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보안 업무 규정 아까도 비슷한 얘기 하셨는데요. 네. 보안 업무 규정 문제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문제인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네. 비밀 지정을 국정원이 2급에서 그러니까 1급에서 네. 2급으로 낮추고 네. 지금 또 공개를 하고 네. 이제 뭐 그게 이제 제가 답을 아까 이제 남용의 가능성에 대한 네. 그 답으로 첫째는 이제 대통령이 지정해라 네.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 그겁니다. 지금 보안 업무 규정에 네. 보면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비밀 지정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네. 뭐가 비밀이고 뭐가 아닌지를. 네. 그러다 보니까 국정원이 지금 뭐 전혀 누구의 감독 없이 뭐가 비밀이고 아닌지를 자의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국정원이라는 조직 입장에서 자신들을 잘 보호해 줄 것 같은 대통령이 들어섰을 때 그 대통령의 네. 어떤 그 이 통치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네. 뭐 그 전에 있던 대통령의 네. 기록물의 비밀 지정을 막 낮춘다거나 네. 또는 전 정권 때 있었던 네. 그런 전 정권 때 만들어진 정보의 비밀 지정을 막 낮춘다거나 네. 그러면서 국정원 조직의 이게 뭐랄까 그 불리한 것들은 급수를 막 올려서 네. 못 보게 한다거나 이게 다 당연히 남용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네. 이 보안 업무 규정을 빨리 법률로 만들고 네. 그리고 그 비밀 지정을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네. 제 생각에는 그 국회나 이런 곳의 통제를 네. 받도록 해가지고 네. 그 비밀 지정을 그 정당화하도록 네. 또 누가 정보공개 청구하면 비밀 지정이 정당한지에 대해서 심판을 할 수 행정 심판이라도 할 수 있도록 네. 이런 식의 좀 시스템이 마련돼야 됩니다. 지금은 그 보안 업무 규정도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남용이 정말 된 사례가 바로 뭐냐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공개는 문제가 없는데 작년 공개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거거든요. 이건 네. 국정원 게이트라고 부를만 합니다. 네. 대선 개입이라고 부를만 하고요. 그렇게 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새누리당 측에 네. 그걸 그게 이제 국정원이 스스로 2급 비밀이라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걸 누출하면 안 되거든요. 네. 예. 그 누출했으니까 그 국가보안법 위반한 거라고 말해요. 네. 근데 누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국정원 대화록의 내용을 언급한 네. 그 전 국정원장, 네.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전 국정원장이죠. 네.
김만복 국정원장이 네. 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이제 저서나 인터뷰에서 언급했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 사람을 국가보안법 기밀누설죄로 고발을 해요 국정원이. 네. 그러니까 똑같은 정보인데 자기들은 그 국정원 조직에 유리할 거 국정원 조직을 잘 봐줄 것 같은 정치 세력의 정보를 흘리면서 네. 똑같은 얘기를 한 김만복 위원장은 기밀누설죄로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네, 아 근데 이중잣대를 좀 가지고 또 그쪽에서 결정을 한 거로 볼 수가 있겠네요. 정보를 사유화한 네. 거죠. 네. 네. 공공 정보를 그러니까 국가기관의 정보를 이건 비밀이다 비밀이다 딴 사람들 그 터치 못하게 하면서 네. 자기들을 위해서 유리한 쪽으로 사용을 한 거죠. 네. 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 지금 남용 위험을 말씀하셨는데 남용이 이미 된 거예요 그렇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것도 그렇게 된 것도 저는 그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국정원이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써먹을 수 있게 된 것도 네. 이 보안 업무 규정을 통해서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이렇게 비밀 지정을 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감독을 받지 않고 네. 이것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그 보안 업무 규정을 빨리 법률의 수준으로 네. 바꾸고 그러면서 그 보안 업무 규정 어긴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 이런 네. 것들 이제 공무원에 대한 처벌 조항들 들어가야 되고 네. 그리고 비밀 지정이 잘못된 것에 대한 네. 이의제기나 그런 감독 이런 게 만들어져야 되고 그래야 지금 말씀하셨던 그 국정원의 어떤 정보 남용을 네.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뭐 네.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뭐 네. 예정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오늘 국정원과 NLL 문제 뭐 크게 두 종류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박경신 교수님이 하실 말씀은 많지만 저희 시간 관계상 좀 어느 정도 좀 줄여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오늘 벌써요? 네, 오늘 미처 말씀하시지 네. 못한 내용이 있으시면 네. 네.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남용방지법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 네네. 예, 예. 하나는 지금 정보공개 청구법인데요. 네. 정보공개 청구법도 문제가 있는 게 정보공개를 이제 정보공개 면제 사유들이 있습니다. 면제 사유, 네. 국가안보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네. 그 중에 또 뭐가 있냐면 다른 법령에 네. 에 의해서 뭐 비밀로 지정된 경우 이렇게 네. 돼 있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국정원법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건 비밀로 지정한다. 네. 이런 조항이 있을 때만 정보공개에서 면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네. 국정원은 이러이러한 거를 뭐 정할 수 비밀로 지정할 수 있다. 네. 예를 들어서 보안 업무 규정이 있잖아요. 네. 보안 업무 규정에 국정원이 마음대로 이제 네. 국정원도 그렇고 이제 다른 기관들도 마음대로 자기가 가진 정보를 비밀로 지정할 수 있는데 네. 그건 조문상 이건 비밀이다 지정된 게 아니라 그냥 기관이 정할 수 있다라고 된 걸 가지고 그 행정기관이 비밀로 정하면 곧바로 정보공개 청구법상 비밀이 돼가지고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보공개 청구법은 행정기관의 행정행위를 국민들이 볼 수 있게 만들자고 정보공개 청구를 만들어 놓은 건데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가 공개되고 안 될지는 행정기관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보공개 청구법이 사실 유명무실화 돼버린 거죠. 네. 네.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법도 이번에 그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려야죠. 그 왜 그 글의 제목이 이제 박영선 의원의 말이 옳았다라는 네. 건지. 박영선 의원 이게 이제 NLL 얘기가 나온 이유가 네. 그 국정원 이것도 다 국정원 댓글 국정원 대선 댓글 대선 개입 때문에 다 나온 얘기거든요. 네. 국정원에 대한 이제 비난이 막 속출하면서 저기 박영선 의원이 그것뿐만 한 게 아니라 네. NLL의 뭐 이제 그러니까 NLL 포기 발언이 대화록 정상회담 대화록에 있다. 이것도 국정원하고 새누리당이 짜고 날조한 거다. 이제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예. 그 얘기는 이제 추정컨대 대화록이 공개됐는지 안 됐는지 박영선 의원도 몰랐겠죠. 모르고 그냥 네. 국정원은 대화록을 봤을 테니까 네. 국정원은 이제 대화록을 보고 NLL 포기 발언이 있다는 얘기를
새누리당 측에다 했을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작년 10월 달에 뭐 정문원 의원인가 이제 NL을 포기 발언이 있다라는 주장을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짜맞춘 거다. 그래서 이제 국정원을 국정조사를 하라고 압박을 하면서 네. 박영선 의원이 이제 그 국정원의 국정조사 이유 중에 하나로 이런 것도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국정원 이번에 대화록 공개한 것도 네. 아 우리가 날조한 게 뭐가 있냐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대화를 공개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공개를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네. 박영선 의원 말이 옳았다는 건 사실은 그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국정조사 할 것이 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거죠. 네. 네. 왜냐하면은 이번에 결국에는 대화록을 까보니까 NLL 포기 발언은 없는 것이고 네. 네. 포기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는 글들이 있는지는 전 모르겠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의 행간을 읽어봐도 포기 발언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럼 포기 발언은 없는 것이고 네. 그러면은 포기 발언이 없는 거니까 그 얘기를 흘린 허위사실 공표 네. 문제가 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2급 비밀로 지정해놓은 것을 새누리당 측에 흘린 국가기밀 누설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네. 또 대선 개입 문제가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박영선 의원 말이 옳았다는 것은 결국엔 그런 날조를 했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난 것이고 그리고 네. 거기서 박영선 의원이 날조를 했다라는 것은 실제로 NLL 포기 발언이 없는데 있다라고 말한 것뿐만 아니라 네. 국가 기밀인 걸 갖다가 새누리당 측하고 공유를 했다. 실제 포기 발언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하여간 그걸 공유를 했다라는 것까지 지금 지적을 한 거였거든요. 네. 지금 뭐냐면은 박영선 의원 말이 옳은 것으로 지금 나타났기 때문에 네. 이 국정원의 그 2012년 올해 공개가 아니라 2013년 공개는 저는 문제 없다고 봅니다. 2012년 네. 공개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네. 이런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박경신 교수님과 국정원 회의록 공개와 국민의 알 권리라는 주제로 다양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요즘 연일 신문지상에 보시면 국정원 댓글 유혹뿐만 아니라 회의록 공개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그 발언 관련에 대해서 다양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동안의 궁금증이 많이 좀 해소됐길 좀 바라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하여튼 시청해주신 여러분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